부산 지역 전문대학들이 모두 참여해 학사 운영 등을 사실상 통합 운영하는 연합대학 형식으로 정부의 2기 글로컬 대학 사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의과학대를 포함한 부산 지역 8개 전문대학들은 지역 핵심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일원화하는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연합대학을 구성해 글로컬 대학 공모에 공동 신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대 특화 연합대학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며 앞서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도 연합대학 방안을 제안한 터여서 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